있는데 해당 조리실장이 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비위생적인 행위를 보고도 아 저걸 어쩌나 어쩌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별다른 말을 못한 거예요. 하지만 뭐 식당의 사장은 이 사실을 자신이 결국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알게 된 뒤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를 했다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식약처는 비위생적인 관리를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사장이니까 그 식당의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사장이 진짜로 몰랐다면 글쎄 어떻게 그 처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장이 책임지고 이제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구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한 이제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장이 책임지려면 관리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장의 직원이 이렇게 발을 닦는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도저히 예상 바뀌잖아요. 그때는 이제 매출 감소로 인한 그런 피해 보상을 이제 이론적으로는 직원에게 청구가 가능한데 직원이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배상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이 이걸 알고도 그럴렸겠지만 알고도 방치하거나 용인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구체적 근거 규정이 이제 민법 756조에 보면은 관리자인 사용자는 피용자인 근로자나 종업원이 제3자, 그러니까 손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고도 방치를 해왔는데 손님이 이걸 먹고 탈이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사장과 종업원이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손님에게 직접 손해액을 전부 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외식업체 이 위생 논란 아니 잊을만하면 올라오고 잊을만하면 올라오고 올해 유도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먹다 남은 깍두기 다시 쓴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에 딱 걸렸습니다. 해당 가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아이고.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생방으로 가게 홍보하고 있는 네, 저거를 하는 게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하던 대로 한 거야. 그냥 하던 대로. 습관이 무섭죠. 네, 또 최근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죠. 또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연달아서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계절이 바로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외식업계에 좀 위생 불감증이 만연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매번 식약처가 뭐 단속하고 감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그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식약처도. 그래서 이 사건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걸 식약처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소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항을 준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달라. 하지만 발견하면 빠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